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7번 황색 전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때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했어요. 황색 전멸등이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서행 통과하는 거죠. 상황 보면 전방에 좌회전 시도하는 화물차가 있어요. 이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승용차가 있어요. 이 승용차가 이렇게 우회전한대요. 그다음에 좌회전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고 우리 이쪽이요. 좌회전 대기 중. 그다음에 2차로를 주행 중인 내차 2차로. 3차로를 진행하는 이륜차 이쪽에 오토바이가 3차로 진행하고 있대요. 후사경 속 멀리 뒤따르는 승용차들이 보여요. 이런 상황 어떤 게 제일 위험할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전방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화물차. 내 직진과 섞이는 반대 방향의 좌회전. 상충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데 상충이 있죠. 이거는 맞는 거고요.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승용차. 우측에서 우회전하면 내 직진이 2차로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3번 좌회전 대기 중인 승용차. 얘는 1차로나 혹은 좌회전 차로에서 제각길 가는 거고요. 저는 2차로에서 내길 가는 겁니다. 상충 없습니다. 후사경 속 승용차. 저 뒤에 있습니다. 멀리 뒤따른다고 했죠. 따라서 위험을 주려면 아직 멀었죠. 3차로 진행 중인 이륜차. 이거 위험 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3차로 진행 중인 이륜차가 그냥 껴들 수도 있고 반대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요차 때문에 차로를 변경을 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륜자동차가 언제 내 차로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요. 전방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화물차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3차로 진행 중인 이륜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788번 직진 중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행을 쭉 하다가 황색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정지선엔 도저히 설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래서 부득이하게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는데 가다 보니까 빨간불이 교차로 내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딜레마 존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는 재빨리 교차로를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신속히라는 말이 맞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그때예요. 황색 신호를 교차로 내부에서 만났을 때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서행하고 이러면 위험합니다. 상황 보죠. 우측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대요. 여기 정지선 앞에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고 후사경 속에 바싹 뒤따르는 택시가 있대요. 여기 택시가 바싹 뒤따르고 있네요. 또 2차로에 주행 중인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차가 2차로 주행 중이네요. 내 뒤에 그러니까 택시가 있는 거예요. 승용차 이쪽에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거 두 개 골라볼까요? 급제동 시 뒤차가 내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그죠? 급제동. 왜냐면 황색 신호면 통과를 할 것이다 라고 뒤차가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급백고 확 밟으면 뒤차가 모든 속도를 못 이기고 나를 딱 충격하게 되죠. 그렇게 추돌 사고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죠? 맞고요. 뒤차를 의식하다가 내 차가 신호 위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죠? 뒤차가 나를 받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이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진입하게 되는 이 케이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뒤차가 앞지르기를 할 위험이 있다. 이거는 앞지르기는 못하죠. 왜냐면 앞에 지금 황색 신호이기 때문에 뒤차도 나를 앞질러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가게 되면 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거나 하니까요. 그리고 황색 신호에서 또 신호 위반까지 한꺼번에 걸리게 되니까 요거는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우측 차가 내 차 뒤로 끼어들기를 할 위험이 있다? 이 차가 내 뒤로 끼어든다고요? 이 차는 자기 갈 길 가겠죠. 근데 지금 이미 황색 신호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정지선에 설 겁니다. 아니고요. 우측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할 위험이 있다? 이 정도로 위반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다 면허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이건 아니고. 따라서 지금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에 해당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1번 급제동 시 뒤차가 내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2번 뒤차를 의식하다가 내 차가 신호 위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보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래요. 비신호 교차로고 좌우측에 좁은 도로가 있대요. 내가 지금 대로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큰 도로 작은 도로 이렇게 있는 거죠. 보죠.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가 넓어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우측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를 통과한다. 좌우측에서 만약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한 상황이면요. 비신호라면. 그러면 여기서 정지선에서 내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건 선진입 우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늘 먼저 대로라고 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신호등이 없으므로 안전을 위하여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한다. 이거 틀렸죠?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통과합니까? 일시정지해서 좌우 확인한 다음에 통과합니다. 3번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방금 얘기한 거 이거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신속히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신속히 또 틀렸죠? 횡단보도 있으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측운전이죠. 주의하며 통과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전방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맞죠? 횡단보도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운전 두 가지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0번
다음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가장 큰 위험 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직진 녹색 신호가 난 상태고요. 양방향 녹색 신호예요. 그리고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승합차가 있대요. 나도 지금 좌회전 할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위험 요인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반대편 2차로에서 승합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차량이 빠르게 직진해 올 수 있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차에 가려가지고 직진해 오는 차가 안 보이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회전하다 이 차 직진해 오는 차랑 충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위험 요인이 되고요. 또 2번, 반대편 1차로 승합차 뒤에 차량이 정지해 있을 수 있다. 이 좌회전하려는 요 차의 뒤에 차가 정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좌회전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서 있는 차요. 여기 서 있는 차가 내 좌회전과 관계가 거의 없겠죠. 상충이 안 됩니다. 아니고요. 3번, 좌측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가 있다.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이시죠? 비보호 좌회전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횡단보도 보행자죠. 위험 요인 맞고요. 4번, 후방 차량이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할 수가 있다. 내 차 뒤에서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난 일로 이제 갈 건데. 이거 나랑 상관이 없죠? 차에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그 차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위험 요인 아닙니다, 이건. 반대편 1차로에서 승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반대편 1차로에서 승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나는 일로 가고요. 쟤는 절로 가는 거예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1번, 반대편 2차로에서 승합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차량이 빠르게 직진해 오는 거. 3번, 좌측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 있다. 보행자, 왼쪽에 있는 보행자. 따라서 답이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79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볼까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전방에 녹색 신호지만 언제 황색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녹색 신호 난 지 오래된 거죠. 그 상황에 왼쪽 1차로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쭉 대기 중에 있고 시속 70km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대요. 꽤 빠른 속도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확인해 보죠. 자, 1번,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한다. 진입 전에 황색 신호 켜지면요, 정지선에 정지해야 돼요. 황색 신호에 정지선 통과 신호 위반입니다. 부득이하게 설 수 없는 경우는 신속히 통과하지만 그 외의 경우들 있죠? 황색 신호인 걸 보고 일부러 엑셀 밟았어요. 정지선 통과하는 거. 그건 신호 위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고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 시 신호 위반의 책임을 져야 돼요. 황색 신호는 섰다가는 버릇을 들으십시오. 황색 신호는 정지하라고 있는 신호입니다. 엑셀 밟으라고 주는 신호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2번, 속도가 빠를 경우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하기 어려움으로 속도를 줄여서 황색 신호에 미리미리 대비한다. 맞죠? 아주 완벽한 대비법입니다. 다음 3번,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속도를 높여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도록 노력을 한다. 아, 속도를 높인다는 말이 틀렸네요. 네, 속도를 줄여서 황색 신호에 대비를 해야 되죠. 뒤차가 가까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한다. 속도를 높여 틀렸고 신속히 틀렸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서 대비를 한다. 속도를 줄여 맞는 얘기죠.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차가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진으로 바꾸는 거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대비를 해준다는 거죠. 특히 이런 차들의 대비를 하려면요, 이 차의 오른쪽 앞바퀴를 보시면 돼요. 그 오른쪽 앞바퀴를 보면 바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딱 보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팁이었고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속도가 빠를 경우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하기 어려움으로 속도를 줄여서 황색 신호에 대비한다 2번과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서 대비한다 5번, 2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2번, 다음 상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지금 1차로를 주행하고 있고요. 이제 유턴 차로로 진입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이제 들어가려는 찰나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보죠. 1차로 비었으므로 신속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사실 이건 1차로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게 1차로고 여기는 이제 유턴 차로라고 부르죠. 그럼 부가 차로라고 해서 이런 직진이 아닌 회전 차로, 가속 감속 차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차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1차로라고 부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1차로는 여기고요. 여기는 유턴 차로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1차로는 여기 유턴 차로를 하고 있는 거죠. 비었기 때문에 신속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신속히 틀렸죠. 신속히 변경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보면 안전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전지대를 뚫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전지대 뚫어서 와서 나랑 부딪히면 100대 0이죠. 안전지대 통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전운전 방법 신속히 변경한다 틀렸고요. 차로를 변경하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맞죠? 방향지시등은 미리미리 30m 전에 켭니다. 3번, 전방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금 유턴할 거거든요. 교차로 통과를 안 할 거예요. 전방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상관없어요. 또 안전지대를 통해 미리 1차로로 들어간다. 안전지대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 황색 안전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안 되죠. 여기 통행도 안 되고 주정차도 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후사경을 통해서 안전지대로 진행해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 차가 물론 불법이지만 사고를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차로를 변경 이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좌측방향지시등을 켠다 2번과 왼쪽 후사경을 통해 안전지대로 진행해 오는 차가 없는지 살핀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